무조건 찾아갔죠, 서울대공원을. 그래서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 그러던 참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청주동물원이 이제 생겨서 수의사를 뽑는데 소문을 많이 내고 다녔어요. 교수님들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랬더니 제가 잠깐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뭐 거쳐서 듣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발로 찾아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식의 기회가 왔을 때 나한테 예, 그 정보가 오게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뭐 야생동물 뭐 이렇게 보러 다니는 그런 시민단체도 있고 하니까 예, 참여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청주시립동물원에 빨리 찾아오시는 게 질문 있으시면. 예, 저도 그 수의사님하고 감독님한테 하나씩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박러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노쇠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낫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좀 앞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랑, 그러니까 살다 떠나게 해주는 거하고, 또 치료해주는 거야 하고 좀 고민이 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여쭤보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너무 미워하거나 비참한 그런 극단을 달리는 동물원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좀 중립적으로 그리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촬영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람회는 사실 여기 아마 영화 내용에도 나오죠. 사육사분은 그냥 안락사를 원하셨고 편안하게 가게 이제 해주고 싶었고 저는 어차피 이제 안락사를 하려고 해도 사실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마취를 할 바에는 좀더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때더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호랑이가 결국에는 이제 좁은 케이지에서 우리 사람도 뭐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막 디스크 막 오고 하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 호랑이도 그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운동 부족이었었던 이유가 가장 클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 다리를 절고 그다음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이제 구더기가 끓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아무래도 수의사니까 정확한 걸 확진해서 그다음에 그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호랑이는 좀더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 살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최소한은 이 정도 면적이어야 되고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근거 자료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랑이한테는 그 호랑이는 아니지만 다른 호랑이한테는 이제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덧붙이자면 사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어쨌든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사육사분들이 계시고 이성적인 부분을 이제 수의사분들이 담당하시는 거죠. 지금 이 영화 인터뷰는 안 썼는데 감정호 수의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사람이 좋으면 의사를 할게 아니라 무슨 인문학자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동물원에서는 이제 수의사는 어쨌건 뭔가 의사로서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육사들은 감정적으로 그 동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양측에서 서로 견제랄까요? 하면서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촬영을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편집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편집 방향이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니냐 혹은
너무 비참한 거 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을 편집 감독이랑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예,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뭐 사실 그런 객관화를 시키기에는 사실 너무 객관화를 시키면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찍고 편집 단계에서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IG의 김리은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방금 편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영화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가려면 정말 심각한 톤으로 갈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물론 좀 그런 좀 심각한 그런 고민에 대한 장면도 진중하게 담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쾌한 톤이라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 톤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거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것은 마지막 장면에서 동물들의 눈동자를 중점적으로 비추셨는데 그런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아, 네.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경쾌한 톤을 선택하신 이유요. 네, 이게 동물원이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동물원에 가보면 진짜 차를 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들이 늘어서 아이들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또 네, 굉장히 슬픈 또 모습들이 있죠. 그게 어느 한쪽, 그러니까 그 두 개 다가 동물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다들 동물원에 가서 즐겁게 지내셨던 기억은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서 지금 보면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슬픈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원을 바라보는 저도 그렇지만 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라 아, 옛날에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슬프네. 이런 어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 영화에 담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영화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 저조차도 너무 이렇게 어떤 비참한 현실 혹은 동물들의 비참한 모습을 1시간 30분 동안 보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그 동물들이 24시간 365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를 보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보여준다고 뭔가 바뀔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자꾸 점점 멍청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동물들, 저는 동물도 눈을 보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많은 동물들이 눈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공격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눈을 마주칠 일이 그리 많지 않죠. 그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눈을 마주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물론 이게 저희가 이제 여러 채널이나 미디어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익숙히 봐와서 굉장히 익숙한 느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사실 동물들이 그렇게 가까이 찍혀있는 일이 많지 않고 맨 마지막에 사실 그 직지의 눈을 보면 저도 되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어떤 동물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깝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동물원에서 그렇게 동물들을 가깝게 보고 싶다라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는 있지만 영화에서는 최소한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자는 아니고 이제 아이와 함께 오늘 관람을 한 아이 없는 엄마인데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이고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물로서 정말 스스로 느끼는 게 너무 많이 관객들에게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중간에 신표를 넘으로써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은 수의사님께 하나 하고 싶은데
저희는 아이와 함께 고양이 보호소에 이제 봉사를 다니는 입장인데 거기서도 이제 아픈 동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안락사는 최후에 어떨 때 수의사님께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안락사 되게 생각하면 어려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수의사로서 좀 더 스킬이 있거나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으면은 안락사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 혼자 판단하지 않고 같이 판단을 해요. 뭐 사육사도 물어보고 해서 동의하면은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프로 차트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거에 준하면 이제 안락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이 이입이 되면은 조금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커서 네. 시스템화하고 매뉴얼을 해야 될 거 매뉴얼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수의사, 사육사 꿈꿔왔던 사람이라서 제가 몇 년 전에 에버랜드를 갔을 때 그런 정신병을 겪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라쿤이 실제로 한 공간에서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형 행동을 직접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고 안타깝게 다가왔어서 그래서 김정호 수의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정형 행동을 해결이 되긴 하는지 만약에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가 되고 혹시나 치료가 실패되면 그 동물들은 어떠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 수의사라는 직업으로부터 경험을 해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적인 부분 중 행복감과 뭐 안타까움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겪으시겠지만 대체로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공공동물원에 대해서 예산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하기에 혹시 동물원을 개개인이 소액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져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저희 행동은 사실은 고착화가 되면은 아주 없어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넓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넓게 해줄 수 있는 거는 큰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 풍부화 동아리라고 만들었어요. 서울대본에서 사실 먼저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그 친구들도 오고 시민들도 오고 하셔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사실은 장난감 이렇게 몰입하고 빠져 있으면은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일을 주는 거죠. 할 일이 없으면은 그걸 더 강박 행동이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해먹도 만들어줘서 곰한테 얼마 전에 해먹을 만들어줬는데 맨날 바닥에 있다가 이제 공간이 입체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밥도 먹고 자기도 하고 뭐 가구 겸 침대 겸 식탁 겸 뭐 되게 다용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먹이 곰이 있기 전과 있기 후는 곰의 삶의 질이 너무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수의사 사실은 동물원 수의사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그 90몇 종, 100종 되는 동물의 치료를 한다는 게 사실은 모순이에요. 네. 사실 개만 이렇게 치료하는 동물 병원도 요즘에 이렇게 과가 나눠져가지고, 네. 되게 이렇게 심화를 시켜서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거죠. 수의사가 아까 호랑이처럼 이렇게 밝혀내서 꼭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알려줄 수 있어서 그리고 신경 써줄 수 있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예,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후원은 저희가 지자체 동물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국민 신탁법이 생기면서 이제 기부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루트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그쪽이랑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아니, 법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해서 이제 기부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달곰도 시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구조해서 올 수 있었거든요. 예. 뭐 외국은 뭐 점점 그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어떤 부분도 합법적인 예, 합법이고요. 예. CMS로 빨리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시간이 많이 돼서 혹시 꼭 하나 더 하셔야겠다는 분 있으면 받고요. 없으면 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뭐 관객분들한테 기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요즘 부탁 말씀 있으시면 듣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할 말이 없네요. 기자분들한테 네,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좋게 보셨으면 네, 좋은 점을 좀 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노멀한 일상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것을 특별하게 담아주셔서 감독님, 피디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열악한 부분도 사실 많이 알려줘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사실 행복까지는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덜 불행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응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9월 5일날 개봉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그 동물들과 인간들이 함께 해결해야 나가야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